자, 근데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하나, 왜 그때 왜 가브리엘을 했어? 외국 이름이 많은데? 아, 저희가 뭐 이게 소피아도 있고 뭐 잉글리시도 있고 많이, 왜 가브리엘이에요? 저희가 이제 회의하다가 여러 아이디어들이 막 나왔어요. 누구는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저거 해보면 어떨까요? 스티브도 있고 하는데, 많이 있는데 왜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김태호 PD님이 천주교 아니에요? 아, 저 아니요, 아니요. 그냥 원래 사실 그때 이 아이디어를 모을 때 머릿속에 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그 미스치프를 만든 파운더 가브리엘이라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회도 하시고 가끔 뭐 나이키랑 협업도 하고 재밌는 일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분을 섭외를 해서 그분 삶이나 그분의 회사 삶으로 보내보려고 머릿속에 뒀다가, 그냥 야, 근데 갑자기 우리가 공항에 갔는데 나보고 가브리엘이래. 그럼 재밌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가정을 뒀을 때 처음 나왔던 이름이 가브리엘이었고요. 그러다가 자꾸 저희끼리 가브리엘 가브리엘 하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을 고수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명수 씨가 어쩌면 가장 큰 궁금증이었을 왜 굳이 가브리엘인가까지 해소를 해주셨습니다.